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분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아예 안 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어디로 갈까요? 318쪽. 자, 318쪽. 환지 처분. 자, 권리 면적만큼 받았죠? 환지 처분.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도 꼭대기 환지 처분되면 자동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그리고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3자에게 매각하면 돈 받죠?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항상 1번 양도가 아니다. 2번 팔아먹으면 양도예요.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환지되는 과정에서 감환지.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겠죠? 감환지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죠. 감환지는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감환지. 근데 증환지는 뭘로 볼까요? 취득으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 면적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환지받는 과정에서 증감이 나오면 증가는 취득으로 보고 감소는 청산금을 받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리고 3번 다만 포인트가 뭐다? 매각 시 팔아먹었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림 보면은 환지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환지 처분된 토지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자, 오른쪽 꼭대기 교환. 그냥 교환은 양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환?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뭐다? 결국 교환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함으로 양도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교환하다 보면 땅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죠? 단그 범위는 박스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밑줄 그은 거20% 안에 들어가야 양도로 안 본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담보. 양도담보네. 그럼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는 거예요. 양도담보. 그러나 빚을 못 갚어. 채무불이행. 빚을 못 갚죠? 채무불이행하면 뺏어가 버리잖아. 즉 변제에 충당한다. 그래서 항상 1번. 돈 빌려오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건 이거는 담보. 가등기 상태는 담보로 본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그러나 빚을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즉 무슨 뜻이다?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고요?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 대물 변제. 자, 그래서 밑에 2번. 자, 이러한 사실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계약서 사본을 신고해야 된다 이거지.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그 뜻이에요. 신고하라 이거지. 넘어갑니다. 꼭대기. 1번 어떤 거를 양도 담보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계약서에. 이거는 담보다. 자, 그 다음 2번. 이 양도담보의 특징은 뭐다? 채무자가 빚 갚을 동안만큼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해요. 빚 갚을 동안. 그리고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몇 프로고, 변제기간은 몇 년, 이런 거를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안 돼. 담보란 단어가 나오면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이 나왔잖아. 3번. 자, 유예 요건에 위배하거나 위배. 위배 뭐다?
채권자가 사용해 버려. 채권자가 사용하면 그건 양도로 보고, 그 다음 나왔네.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할 때는 뭐가 된다? 대물변제. 부동산으로 빚 갚았다. 대물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채무불이행 변제 충당하면 결국 뭐한 거야? 대물변제.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공유물의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뭐다? 50대 50으로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공유물의 분할은 단순 분할. 단순 분할. 단순히 재분할이죠? 이런 거는 5대 5를 얘기하는 거야. 5대 5를. 5대 5. 포인트가 뭐다? 지분 변경 없이. 포인트가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 재분할은 5대 5다. 양도가 아니다. 포인트가 지분 변경 없이 5대 5예요. 자, 근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6대 4로 갈러. 6대 4로 갈르면 지분 변동이 10%가 일어났죠? 그럼 10%는 양도다 이거지. 그래서 지분이 변경 6대 4. 그럼 10%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그림 나왔네. 5대 5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6대 4로 자르면 지분 변경, 양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낸다? 감소된 자가 내는 거죠, 항상. 증가된 자는 취득으로 가고. 자, 그다음 5번. 무효. 매매 원인이 무효. 무효. 소에 의해서, 판시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는 양도가 아니다. 소유권 하나. 근데 무효는 양도가 아니지만 적법은 양도예요. 적법은 까만 거. 적법하게 이전됐다가 해제를 시켰어. 이것도 역시 소유권 환원이지만 적법은 양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어. 잔금이 끝났어요. 다시 돌아오면 계속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은 사고 파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6번. 신탁 해지. 막 꼈던 게 법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 역시 소유권 하나는 신탁 해지. 맡겼던 게 법에 의해서 해지가 됐죠? 역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하나는.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8번 정도 아까 설명했죠? 별 재산 분할. 자,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재산 분할. 그럼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로 가요? 위자료로 가는 게 유리해요.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로 가야 돼요. 위자료는 최대 받아봐야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알아들었나요? 근데 위자료는 이혼해 주세요. 이혼해 주는 사람이 5천만 원 갖고 있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이혼해 주세요. 그러면 위자료 달라 그래요. 앞에서 돈 갖고 이혼장 내밀어야 돼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가만히 있다가 이혼해 주세요. 유자료 주세요. 이래.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 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 이혼하고 싶으면 5천만 원 최대 마련해 놓고 이혼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요, 남자는요, 이혼장 내밀면 여자 명의로 다 있으면요, 여자가 도장 찍어줘, 대부분. 귀찮다 이거지. 완전 아무것도 없어 남자가. 그럼 좋다, 예스. 근데 여자가 탁 이혼장 내밀잖아요. 딱두 가지야. 남자가 수순이 해주는 거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어. 말로만 하다가 두 가지가 나타나. 탁 무릎 꿇어 남자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탁 무릎 꿇어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잘 됐다 사인한 이게 여자가 이혼장 내면 남자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 남자는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여자는 집 떠나면 내 여자가 아니야. 그렇게 상황이 달라진대요. 나는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 됐어. 좌우간 쓸데 계속해. 그러니까 남자가 내밀면은 바로 예스예요. 알아들었나요? 다 남자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내밀면 남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 두 가지로. 그냥 찍어주는 그게 있고, 팍 무릎 꿇어요.
애들 생각하고 기타 등등 생각해서 남자는 뭐다 이 종족 번식 또는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그 무언의 그 압력이 있다고요. 인생 살면서 잘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 8번 재산분할. 자, 재산분할로 가야 돼요. 재산분할. 재산분할. 근데 머리가 멍청하면은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오는 거야. 집 떠나는 거. 자, 그다음. 자, 10번. 10번. 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나왔네. 1번. 경공매. 별딱 붙이고. 경공매는 양대죠? 공경매는 공. 근데 이거는 뭐다? 자기가 재취득.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소유권 환원이에요. 양도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재취득. 시험은 자기라고도 나오지만 뭘로도 나와? 본인이. 똑같은 거요. 자기는 맞고 본인은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322쪽. 자, 322쪽 4번. 또 나왔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나오면 대가가 없다.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알아들었나요? 대가가 없다.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항상 가족은 대가가 없어.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돼. 그럼 증명하죠? 양도로 가려면 증명하라. 대가 사실을 증명하면 양도로 가는 거예요. 항상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 양도로 가고 싶으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증여 추정. 다만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증명했다는 거죠. 어떤 거래? 1번부터 5번까지는 양도로 인정합니다. 1번 포인트가 뭐다? 경매. 가족 간에 경매로 이전받으면 대가가 경락대금 나가는 거죠. 양도. 그다음 2번 밑줄 긋고 파산 선고. 가족 간에 파산 선고로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 증명되는 거죠? 그 다음, 공매도 똑같고, 가족 간의 공매. 그리고 4번은 주식을 가족 간에 취득하죠? 증권 시장을 통하여 가족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그래서 증권 시장을 통하여 돈 나간 사실이 증명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 그럼 대가는 금전을 받아도 되지만 재산을 교환해도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1번 교환. 교환은 가족 간의 교환은 재산을 주고받는 거죠. 대가가 증명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환은 양도로 본다.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항상 여기 보세요.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증여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하고 양도로 가면은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증명해야 돼요. 돈 나가는 사실을.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자, 1번. 환지처분. 지목이 바뀌었죠? X.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부담부증이요.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제외. 제외는 증여죠. 양도가 아니잖아. 제외. 제외를 물어보잖아요. 채무를 물어보면 양도고, 제외를 물어보면 공짜 증여. 근데 2번은 세컨드다, 배우자다. 세컨드. 세컨드잖아. 배우자라고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양도담보. 양도가 아니죠? 뭐를 물어봐?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했다.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죠?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 다음 무효는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5번은 뭐다? 경매. 포인트는 재취득.
재취득은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에요. 답이 몇 번? 3번. 절대 2번을 찍으면 안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뭐다?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나왔죠? 그래서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 시기,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법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로 따지죠?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딱 하나니까 안 물어봐.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따진다? 보유기간. 뭐만 알면 돼?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나요? 계약금 주고.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주고.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뭐다? 잔금. 잔금 끝내고 청산일. 잔금 청산일. 이 잔금 청산일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그 다음 등기 마치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되네요. 그럼 원칙적인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뭐다?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이다. 그래서 네 글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이렇게. 자,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예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3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근데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빠르죠?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가요. 항상 등기가 붙으면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가는 거예요. 등기 접수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일이 있어요.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절대 약정일, 계약상을 안 씁니다. 양도세는 사실상, 즉 뭐다?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늦게 주든 빨리 받든 실제로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다. 왜 계약상을 안 써요? 속이니까. 속여, 속여. 속이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속이잖아. 작고 큰 거를 떠나서, 그죠? 계속 속여. 하루에 몇 번 속이느냐. 한번 노트에 적어봐. 계속 속여. 그럼 1년 쌓이면 책이 막 10권 돼. 속여. 사람은 속이면서 산대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서는 뜯어고칠 수 있잖아. 보유기간을 늘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속이니까 인정을 안 해. 왜? 1주택자. 몇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아. 1주택자 2년.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근데 하루 모자라. 하루 모자라. 하루를 늘려야지. 뭐를 늘려? 계약서를. 뜯어고쳐. 그럼 비과세 받잖아. 그죠? 안 된다 이거지. 이날. 그럼 이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를 한 날. 계좌이체 등을. 금융거래 한 날. 속일 수 없는 날. 그러나 금융거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봐요. 금융거래를 안 했을 때는 이날이 불분명하죠? 이거 반드시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지고. 절대 계약상은 안 따져요. 자, 원칙 대금 청산일. 그리고 박스. 박스 바이 박스. 대금 청산일이란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중 약정일보다 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실제로 따진다. 실제. 실제가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을 얘기합니다. 실제. 사실상만 따진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매수자가 부담만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만 양도소득세라고요.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 경우가 뭐예요? 이 경우가 대금 청산일. 2번에 이 경우가 뭐를 얘기한다? 대금 청산일.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경우. 우리 친구가 이 경우 있어요. 진짜 시골에. 지금 뱃사공이야. 돈 잘 벌어요. 관광객 그 조그만 배 20명 태우면요. 하루에 막 50만 원도 벌어. 100만 원도 벌고. 진짜요? 근데 혼자 살아 중요한 거는 술 중독돼 갖고 배에서 좋은 거 다 먹잖아 관광객이란 거죠? 자, 이 경우 갑자기 친구 이름이 떠오르네. 이 경우가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 그래서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럴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대금 청산일에서. 제외한다. 어디서? 대금 청산일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양도가액 10억에 팔았어. 양도가액 10억에 팔았다고요. 그럼 10억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5월 1일. 10억. 언제까지 받는 거야? 5월 1일까지. 10억에 팔았어. 그럼 잔금 청산일이 5월 1일이에요. 오늘 다 10억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도가액이 10억이죠? 10억이잖아. 그럼 양도세를 계산해 봤어.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나왔어. 이렇게. 근데 1억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양수자가. 부담하는 거야. 왜 부담해? 나중에 이 땅이 뭐다? 개발이 들어가. 10억짜리가 50억이 될 수 있어. 그럼 1억 부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쓴 거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그럼 이제 언제까지 부담하기로 했느냐? 10월 28일 날 1억을 주기로 했어요. 10월 28일. 그럼 잘 들어요, 이제. 첫 번째. 양도 시기 따질 때, 양도 시기. 세 글자로 뭐다?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 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그래서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제외. 제외. 그 다음, 양도 가액 따질 때, 양도 가액. 가액이 얼마야? 10억. 10억이죠? 양도까지 가액 따질 때 포함. 포함해서 얼마로 양도세 신고해야 돼? 11억. 이렇게. 그래서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지 가격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제외 포함이 달라져요. 이 10월 28일은 5월 1일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왜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양도세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빨리 거두려고. 알아들었어요? 제외. 그 다음 가격에는 왜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11억으로 걷는다고요. 1억을 매수자가 부담했죠? 그럼 법은 받아서 낸 걸로 봐요. 자, 날짜 따질 때는 뭐다? 제외. 왜?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늦어지잖아. 그 다음 가격에는 왜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응?
아니 날짜 포함하면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법에서 포함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줄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양도세 징수가 내년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날짜 따질, 이거 날짜 따질 때는 제외. 이날이 양도일이라고요. 그래서 말일부터 이거 2개월 이내에 돈을 걷어요. 됐어요? 왜 제외한다? 빨리 걷으려고. 이날을 포함하면 늦어지니까. 그 다음 양도가액은 왜 포함해? 많이 거들려고. 1억을 더 한다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냥 10억 갖고 신고해. 그러나 법은 11억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원래. 자, 그래서 제외한다. 그 다음 밑에 양도소득세를 물어보잖아.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 부담은 박스 나와 있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양도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로 지급했잖아. 실제로 지급하면 뭐다? 상대방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억이 되는 거야. 상대방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대방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 11억. 그 얘기예요.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요. 취득자. 네? 뭘 다음에 징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할 때 11억에 신고하란 뜻이죠. 아, 예. 아, 예. 11억에 신고하라. 그러나 실무에서는 10억으로 신고해요. 왜? 세무서가 잘 모르잖아요. 1억 주고받은 거. 그러나 법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예외. 자, 예외는 뭐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뭔 뜻이다? 금융거래 안 했어.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따진다? 당연히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계좌일로 따지고. 자, 그다음 3번은 대금 청산 전.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전은 옆에 적어 상식이라고. 상식 전자가 들어가면 그럼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 했어? 등기.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로 가죠.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없어진다고요. 등기 접수일로 가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 잘해요. 여기 보세요. 1번, 원칙. 사실상 대금 청산일. 빠르거나 불분명할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 알아들었죠? 그리고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 날짜 따질 때는 제외. 알아들었어요? 가격 따질 때는 뭐를 한다? 포함.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잖아요. 오른쪽 장기할부. 자, 장기할부는 뭐다? 소인사 중 빠른 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장기할부는요, 계약서를 몇년 이상 쓰는 거야? 1년 이상. 장기는 1년 이상 쓰는 거를 장기라 그래요. 양도세에서 박스에 나왔잖아요. 1년 이상. 박스에 2번에. 1년 이상 쓰면 장기할부라 그래. 그래서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빠른 날로 가요. 중빠른 날 항상. 이런 경우는 뭐예요? 완성된 부동산이에요. 완성된 부동산을 잔금 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요? 저쪽 경기도 가면 어떤 동네가 있어. 거기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야. 다 짓고 후분양이야. 후분양. 즉 LH에서 뭐다? 아파트를 3억에 파는 거야. 완공된 거를. 그럼 공고 낸다고요. 이게 장기할부야. 그 아파트 다 지었잖아. 그럼 1년에 1억, 그 다음 1년에 1억, 1년에 1억, 이렇게 주는 거야. 알아도 이게 장기 할부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죠? 그럼 잔금이 안 끝났잖아.
그럼 자동차를 인도 받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잔금이 안 끝났다. 그렇더라도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셋중 빠른 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수용. 자, 수용 당했잖아. 자, 수용 당하다. 양도세 내야죠? 그럼 수용도 뭐다?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절대로 사업인정고 시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용계 시일이 들어가야 돼. 왜? 수용 당했잖아. 그럼 평민들은 그대로 돈 받고 등기 넘겨줘. 근데 똑똑한 사람은 불복하지? 불복하면 양도세 못 걷잖아. 그래서 불복하면 양도세 못 걷으니까 법에 의해서 수용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 수용 개시일이 들어가는 거요.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 빠른 날.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승질 나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는 소송이 들어가.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 판결이 끝나야 됩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소송자가 들어가면 중 빠른 날을 못 써요. 소송, 판결, 확정일. 그 다음 상속 증여는 읽어보면 되고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 증여는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양도일은 항상 잔금받은 날. 대금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증여는 계약일에 속으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왜? 받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식이 나왔네. 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천자가 나오면 상식. 천이 나오면 상식이잖아. 앞에 게 없어져. 천자가 들어가면 상식.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뒤에 게. 둘 중 빠른 날. 상식이잖아. 전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 무허가. 시험은 무허라고, 무허가라고 안 나와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언제나 사실상 사용이. 무허가니까. 자, 그 다음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이거 뭔 뜻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끝났어요. 밑에 그림. 잔금이 끝났다. 근데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럼 잔금 지급일을 못 써요. 그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날이 어떤 날이다? 위에 4번.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은 날. 그래서 이 지문은 대금 완납일을 쓰면 틀려요. 아파트가 완성돼야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시효 취득. 과거로 돌아갑니다. 시효취득 부동산을 팔아먹었어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그럼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어느 날 점유개시. 그래서 취득일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의도예요. 점유개시일이다. 자, 그 다음 7번. 환지처분. 팔아먹었다. 과거로 돌아가죠? 권리면적은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내가 다 설명한 거 옛날에. 그래서 이 환지 처분은 딱두 가지다. 증감이 없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증감이 있다 그러면 공법 용어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 세법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해. 그럼 오답이에요. 다음 날.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이 길. 그래서 환지 처분이 나오면 증감이 없다 그러면 전. 증감이 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요. 자, 8번, 9번은 필요 없고. 자, 오른쪽 10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나왔네. 취득시기 의제. 왜 나왔어요? 취득시기 의제. 이거는 취득시기를 앞당겨줍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천만 원에, 1천만 원에 취득했어. 계속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짜리가 100억이 된 거야. 100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100억. 취득가액이 너무 낮죠?
아, 천만 원짜리가 100억이 됐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산 거야. 20년 전. 20년 전에 1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죠? 자기 나이에서 20을 빼봐요. 그럼 그때 천만 원이 있었나, 없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천만 원딱 맞으면 지금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팔아먹었죠?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월. 이렇게 하면 안 팔잖아요. 취득가액이 너무 낮으니까 안 팔어. 그럼 100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절반인 세금이에요. 50억이. 안 팔어. 그래서 언제 취득했다면 84년 12월 31일 전에. 전에 취득한 거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때 가격을 계산하니까 20억이야. 그럼 이렇게 팔아.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세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취득 시기 의제는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에 안 파니까 중요한 거는 1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1번. 기타 자산까지가 드디어 2로 나왔다. 84년 12월 30일 이전.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1호 자산. 여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왜 84예요? 기준 시가 고시가 8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84, 85. 주식은 1년 뒤. 출제 제외. 항상 1호 자산. 84, 85.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3번에. 자, 밑에 2번. 자, 2번의 별표지. 무효. 무효했잖아. 무효. 소유 권한은 다시 팔았죠? 이것도 법조하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취득일이. 해당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가요. 법조하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30페이지. 경매.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경매 대금 완납일. 4번. 어음. 어음은 언제 돈이 된다? 이 양도, 양, 어음은 언제 돈 돼? 결제일. 결제일, 결제일 날돈 되잖아요. 교부일하면 안 돼요. 결제일.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6번, 별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6번, 어렵게 나왔을 때,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대금 청산 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자, 대금이 청산됐네. 대금 청산. 대금 청산 일이 있죠? 허가를 받았어. 허가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양도했어요. 양도. 그래서 이거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거. 국어 실력 테스트예요. 대금 청산 후 허가를 받았다. 대금 청산 후 허가를 받았다. 이 얘기는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는 얘기요. 청산 후 허가를 받았다. 이 얘기는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돈 받은 날은 이날이잖아. 이 날이 뭐다? 소득의 귀속 연도가 됩니다. 돈 받은 날. 그러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고는 뭐다?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죠. 그래서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는 거야. 근데 이 양도 지금 시기는 뭐야? 돈 받은 날이야, 돈 받은 날. 소득의 귀속연도는 뭐다? 이날이 된다, 이거지. 돈 받은 날, 양도일은 돈 받은 날이야, 돈 받은 날.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돈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된다. 그래서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이날이야, 돈 받은 날. 그러나 신고는 허가가 나야 신고가 되죠? 신고, 예정 신고를 물어볼 때는 항상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갑니다. 그럼 이거 뭐 배우고 있어? 양도 시기, 돈 받은 날. 돈 언제 받았어? 이날.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 되는 거요. 무조건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지문은 생각하지 마라. 허가구역에 나왔다,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 답이에요. 그러나 신고 기한을 따질 때는 다른다는 거요. 신고는 허가가 나야 신고를 할수 있죠. 허가일로 따진다는 것.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오른쪽. 자, 답이 3번이죠, 그죠? 자, 2번 중요하잖아. 환지. 증감이 없잖아. 증감이 없으면 무조건 전자가 들어가. 환지전. 자가건축. 사용승인 서교별. CO 취득도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개시. 딱 기초에 충실하면 답은 3번. 소인사종 빠른 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것 혼돈하기. 이거 있잖아요. 문풀에서 연습해요. 대금 청산일과 이거 뭐야? 양도 시기 따질 때. 그리고 신고 기한 따질 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양도 시기는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돈 들어온 날이야. 돈 들어온 날 대금 청산일. 그다음 신고 기한은 이거는 뭐다?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잔금 받은 거는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 신고 받아줘요. 이렇게.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인가요? 5월 1일이네. 참, 5월달은 복잡한 달이에요. 그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가만히 그냥 복잡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저도 집에 가만히 있어요. 5월 8일날 이런데. 우리 동생이 다 하잖아. 우리 동생이 다 해. 재수 씨랑 다 해. 연락도 안 와. 지가 다 유산 받았기 때문에 다 해. 그냥 전 편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요, 눈에 보이는 자식이 최고야. 장남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눈에 보이고 잘해주면 며느리도 그쪽으로 다 휩쓸려. 사람 마음이. 이 주둥이로만 떠들면 인정을 안 해요. 요즘 부모들은. 그러니까 저는 편해. 동생이 다 하잖아. 왜? 제가 다 받을 거다 받았고, 선산도 팔아 제껴서 여동생이랑 돈 펑펑 쓰고 돌아다니지. 자, 쉬었다 합시다. 4시간 하는 거 좀 3시간이요.